예, 아마존 웹서비스는 당연히 무료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마존에서는 이 1년간 이 서비스를 여러분이 무료로 사용해 볼 수 있는 이 프리 유세지 티어라고 하는 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캠페인을 이용하시면 아마존 웹서비스를 무료로 1년 동안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 목적에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니까요. 요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주의 깊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이 중에서 중요한 키워드 몇 가지만 제가 이렇게 훑어보면 1년 동안 무료로 아마존 EC2 마이크로 인스턴스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가장 저사양의 상품이에요. 요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번에 실습할 내용은 아마존 EC2라고 하는 이 서비스인데요. 이 리눅스 마이크로 인스턴스, 우리는 리눅스를 쓸 거니까 이거죠. 750시간을 이 24로 나누면 31.5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달에 750시간을 준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예, 한 달 전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1년 동안 공짜로 쓸 수 있게 해주면 된다고 하면 되는데 613MB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고 32비트나 64비트 이 운영체제를 지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사용할 거고요.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 다양한 이 프리티어 서비스가 있으니까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아마존 웹서비스를 사용하려고 했을 때 여기 있는 각각의 서비스를 한번 보시면 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 어떤 게 있고 그 상품들은 어느 정도의 여러분들이 그 사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요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1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 자동으로 이 카드가 끊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다음부터는 결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습을 한 다음에는 아마존 웹서비스를 가급적이면 꺼두시는 게 좋습니다. 깜빡하고 있다가 또 공지를 받고 있지 못했는데 이 카드에서 결제가 나가면 나중에 좀 속상하겠죠. 근데 혹시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게 실제로 서비스되는 상품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막대한 트래픽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큰 과금이 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마존 웹서비스의 몇 가지 중요한 서비스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EC2라는 게 있어요. EC2는 아마존 엘라스틱 컴퓨터 클라우드의 약자인데요. 뭐 쉽게 생각하면 아마존 웹서비스에 여러분의 컴퓨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제가 전동 영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버추얼 박스와 같은 가상화 기술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 컴퓨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마존이라는 이 거대한 인프라 위에서 가상화 기술을 이용해서 가상화된 컴퓨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는 모르셔도 돼요. 자, S3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마존 웹서비스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시작됐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의 약자인데요. 파일 서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웹서버도 있고 파이서버도 있는데 웹서버는 웹페이지나 아니면 PHP나 이런 것들을 서비스하는 것을 웹서버라고 보통 부르고요. 애플리케이션 서버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 파일, 이미지나 동영상이나 뭐 MP3 같은 것들을 서비스해주는 파일을 서비스해주는 것들을 보통 파일서버라고 하는데 이 아마존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 즉 줄여서 S3라고 하는 이 서비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파일 시스템 그 파일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읽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한 대의 컴퓨터만으로는 그것을 지탱하는 게 어렵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 파일을 읽어간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 여러 대의 그 시스템을 이 확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RDS라는 게 있는데요. RDS는 아마존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서비스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 바로 거기에 MySQL이나 오라클이나 이런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장점은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설정하고 설치하는 그런 복잡한 절차나 상당히 많은 통찰력이 필요한 이런 분야에 대한 경험이 없더라도 이 아마존이 제공하는 이 노하우를 이용해서 여러분은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사용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보통 이 DBA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 뭐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하는 그런 직군이 보통 있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아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예, 그런 분들이 통하지 않고도 바로 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는 거고요. 특히나 백업이나 이런 문제들은 일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축에 속하는 지식 또는 경험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아마존에서 다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리플리케이션 뭐 복제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직접 구성한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이 줄어든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아주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자, 그럼 아마존 웹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대충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생활 코딩의 이 네트워크 수업에 들어가 보시면 이 중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에 대한 이 간단한 이 소개랄까? 아니면 간단한 사용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요거 참조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